자, 여러분,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가야의 이야기입니다. 자, 여러분, 가야는요, 역시 이제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건국설화가 있습니다. 이제 옛 변한 땅이죠. 이 변한 땅의 구지봉에서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홉 개 촌락의 장로들이 이제 구지가를 부르자. 뭐 구지가 어떻게 지금도 기록이 남아있죠.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. 머리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잡아먹으리. 뭐 이런 노래가 바로 이제 구지가인데 그 구지가를 부르자. 하늘에서 붉은 줄이 내려와서 그 붉은 줄 끝에 보자기에 싼 황금 개짝이 있었습니다. 매달려 있었습니다. 그 황금 개짝에서 여섯 개의 알이 발견됐는데, 자,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? 여섯 명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.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사내 아이가 바로 김수로입니다. 이 김수로가 나중에 왕위에 올라서 금강가야를 세우게 되죠. 이게 기원전 44년이라고는 하지만, 자, 이 연도는 좀, 이게 좀 믿기는, 곧이곧대로 믿기는 좀 어렵죠. 자, 그런데 이 금강가야는요, 김수로 왕이 세운 금강가야는 오늘날의 김해 지방에 있었던 나라였고요. 여섯 개 가야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발전을 한 나라가 바로 이 금강가야였습니다. 그러면 이 금강가야가 3세기, 4세기 무렵에 발전할 수 있었던 어떤 바탕은 무엇일까요? 그렇죠. 여기는 옛날에 변한 시절부터 철이 아주 풍부했습니다. 그리고 가야인들은 일찍부터 철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. 그래서 이 철을 당시 이제 외 사람들, 그다음에 이제 낙랑 사람들이 가야의 철을 사가기 위해서 내왕을 했죠. 그러니까 이 금강가야는 철의 해상무역 이걸로 3세기, 4세기 무렵에 번영을 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런데 이 금강가야는 4세기 말 5세기 초에 고구려 광개토왕의 군대가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가야 지역까지 밀고 내려오죠.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금강가야는 많이 세력이 약화되었죠. 대신에 이 5세기 후반에는 지금의 오늘날의 고령 지방에 있는 대가야가 후기 가야연맹을 이끌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 대가야나 금강가야는요, 결국 주변 나라, 즉 뭡니까? 신라, 백제와의 경쟁에서 서서히 이제 밀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532년, 자, 이 금강가야는 신라에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 때 신라군에 의해서 결국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죠. 자, 하지만 이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비록 사라졌지만 이 가야인들은 나중에 이제 삼국문화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활약하게 되죠. 가장 대표적인 가야인들, 자, 누가 있습니까? 바로 김유신 있죠. 사실 김유신 장군의 아버지는 김서현, 할아버지는 김무력, 그리고 이 김무력 장군의 아버지, 즉 김유신 장군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가야의 마지막 임금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김유신은 가야계, 가야 왕족 출신이죠. 가야 왕족 출신으로 신라 귀족이 됐는데, 뭐 아시다시피 삼국 통일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남긴 장군, 장수였죠. 그다음에 이 김유신 장군 말고도 외교문서를 짓는 데 이름이 높았던 강수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. 이 강수라고 하는 학자도 가야인이었죠. 또 이것 말고도 가야금을 만든 천재 음악가가 있죠. 우르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우르기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가야인으로 신라 음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남겼죠. 자, 여러분 지금까지 가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